혹시 뭐 소영이가 제 얘기를 혹시 아 운동 왔을 때 어머. 아 왔을 때 네. 뭐라고 어? 얘기했어요? 어? 어? 엄청 젠틀하다고 어 젠틀하다 재밌고 젠틀하다 엄청 젠틀하고 착하고 재밌어 이렇게 이야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16년 전이니까 네 그러면 어찌됐든 구 남친들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다 알지 네 소영이가 여태 이런 말 해도 되나? 아 살짝 들리니까 살짝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어 보면 보면 다 조금 남성미가 있고 남성미 네 키 크고 몸도 좀 다부지고 아 하긴요 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많이 만났던 많이 것 같아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런 얘기 왜 그런 얘기를 어, 자기도 많이 만났으면서 뭘 많이 그래 아차 싶네 또 저러고 에? 아니요 조금 조금 그 진짜요? 정말로? 착하다 착해 착한 친구네 오빠 지금 깜짝아 깜짝아 오빠 지금 깜짝아 너무 적절하게 불안해 어 오. 오. 어, 다녀왔습니다. 오. 아, 이 모습. 네, 평상시에도 그래요. 아니, 오빠, 이건. 오빠 빨리 의상 갈아입고 오세요. 어, 의상. 어. 아, 큰일 났다, 진짜. 마치 필라테스 하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내 얘기 뭐 물어봤어? 어, 소영이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젠틀했다 하다고 했다 너가 평상시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 아니, 저 친구는 아차 싶은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? 너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아, 그치 어, 너의 과거가 궁금하다는 건 응?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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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어... 너한테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거 그렇지 근데 내 과거 뭐 얘기했니? 너 전남친 네? 전남친 네? 내 전남친 얘기를 했다고? 난 남친이 없었어 아 그렇게 말해야 되나? 그래 그랬어야지 너 재밌다야 오늘 머리끄댕이야 그렇지 너 끝나고 남어 끝나고 끄댕이야 나 오빠 앞에서 조금 그래도 좀 멋진 모습 보이고 싶어 너 싶거든. 잘하는 동작들을 조금 해보자 그치 나 잘하는 동작으로 어, 해서 이렇게 좀 해보자 해야 될 것 같아 어. 오빠 앞에서 조금 멋져 보이게 어 잘하는 동작 나 지금 오빠 나오기 전에 힙업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. 약간 내려가 있어 갑자기 올라가나 저게? 조금 올라 어, 조금 올라가죠 조금 힙도 펌핑이 되나? 그렇지 아니 조금 올라가지 그래도 식판 오기 전에 오면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해야 돼 알겠어 알겠어, 알겠어. 어떻게 나 뭐 해야 돼? 아 응. 잡고 물반 살짝 뒤로 뜨거 무릎 모아볼까요? 무릎 모아요? 그렇죠 어. 자 오른발 뒤로 오른발 뒤로 쫙 그대로 발 뒤꿈치 발바닥 천장 밀어 야, 저거 어려운데 하나, 둘 그렇지 셋 어우 야 쥐어 아우 쥐어 것 같아 천천히 다섯 어, 저, 여섯 저 쥐나는데 일곱 어. 힘 풀고 여기 힘 풀고 아홉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. 아 배고파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반대쪽 더 해야지. 자, 시작. 하나, 위로, 후, 둘, 더 올라. 허벅지를 들어. 어, 뭐 하고 있어? 네. 어머, 깜짝이야. 어, 왜, 왜, 아니요, 벌써, 아니, 벌써 시작됐어? 아니, 여기 풀어주고 있었어요, 오빠. 다리? 네, 다리. 풀어주고 있었어.